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중국에서 직구의 맛을 좀 들여가지고 이번에는 주방용품을 한꺼번에 좀 사봤어요. 고르다 보니까 정말 사고 싶은 제품들이 엄청 한가득인 거예요. 요것저것 담다 보니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하게 되었답니다. 어떤 걸 샀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첫 번째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. 이거는 턱스턴 제품이에요. 그래서 제가 턱스턴 제품들을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릇의 두께감이나 적당한 무게감이 있고 디자인도 되게 심플해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. 그래서 동일한 턱스턴 제품의 사이즈를 처음 구매를 해봤는데요. 샐러드 같은 거나 뭐 파스타 뭐 등등 여러 요리를 다 담을 수 있을 법한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릇이라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. 두 번째는 요 그릇이에요. 그래픽이 되게 귀여워서 구매를 했어요.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하트 무늬나 뭐 낙엽 무늬도 있고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릇인 것 같은 거예요. 그리고 끝에 라인 쉐입도 되게 독특하고 이래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빨간 테두리 라인이 들어가 있는 시리즈가 있고 이렇게 심플한 파란색 두께감이 이거보다는 살짝 깊은 제품에 요거 두 개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. 요거는 그냥 그릇으로 안 쓰고 그냥 뭐 오브제로도 놔도 예쁠 것 같아서 네,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구매한 그릇은 바로 요것입니다. 요거는 되게 플랫한 그릇이에요. 컬러감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회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고 하늘색도 아니고 되게 오묘한 빛깔을 가진 플레이트예요.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이래가지고 스테이크 같은 거 굽고 옆에 뭐 가니쉬 같은 거 굽어서 놓기에 딱 좋은 그릇 사이즈인 것 같아서 얘도 구매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뚝배기 제품이에요. 뚝배기라 해야 되나? 솥? 화이트의 솥인데 요새 솥밥 같은 거 되게 많이 해 드시잖아요. 그래서 저희도 제대로 된 솥밥을 해 먹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구매를 해봤는데요. 디자인도 되게 심플하고 다만 저희가 인덕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인덕션 위에서 올려놨을 때 불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면은 일회용 버너를 활용해가지고 요거 사용할까 합니다. 소스류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구매를 했습니다. 간장이나 뭐 매실액 이런 것들을 담아서 쓰려고 구매를 했고요. 이거를 구매한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유리로 되어 있어요. 냄새 같은 게 잘 배지 않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. 뚜껑 같은 경우 사용할 때 그냥 이렇게 눕히면 바로 열리고 이제 세우면 바로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것도 소스통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설탕, 소금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될 것 같은 정도의 사이즈인 유리로 된 용기인데 이거 그냥 면봉 같은 거 넣어서 써도 될 것 같고 사이즈가 딱 너무 귀엽지 않나요? 그리고 구매한 건 이거. 이거는 인테리어용 오브제로 쓰려고 구매를 했어요. 디자인이 워낙 특이해서 구매를 한 케이스인데요. 위에는 이렇게 스텐으로 된 판이 되어 있고 밑에는 이렇게 우드로 된 스탠드가 이렇게 꽂혀있는 특이한 디자인의 인테리어 소품인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. 테이블에 딱 올려놓고 여기 위에 뭐 과일이나 이런 거 올려놓어도 되게 멋스러울 것 같고 디자인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구매한 제품입니다. 그리고 각종 이제 자잘한 것들을 소개해드려볼게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 타올을 구매를 했어요. 그 제가 주방에 행주? 행주라고 해야 되겠죠? 하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 조합인 약간 애매모호한 그린 컬러 빈티지한 느낌인데 일반 돌아다니면 볼 수 없는 컬러 하나는 이렇게 핑크랑 아이보리로 조합이 되어 있는 이 컬러 얘를 구매를 했습니다. 계란이나 이런 것들 커팅할 수 있는 커팅기인데요.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계란을 딱 놓고 칼날로 누르면 잘리는 여기에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슬라이스해서 자를 수 있는 커팅기를 구매를 했습니다. 이거는 아보카도 썰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평소에 반숙란을 먹는 거에 꽂혀 있어가지고 샐러드 먹을 때 커팅기 써가지고 잘라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그냥 사봤어요. 짜잔!
짱 귀엽죠 여러분. 이거는 아이스크림 스쿱이에요. 아시죠?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떠주는 구입니다.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감자 샐러드 이런 거 플레이팅 할 때 이렇게 퍼가지고 놓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. 아 요거 진짜 좀 기대를 했던 제품인데요. 아 이거 디테일이 대박이에요 여러분. 이렇게 보면 국자라고 할 수 있는데 손잡이가 우드로 되어 있고 요거는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꽃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건더기 같은 거를 건질 때 쓸 수 있는 국자예요. 왠지 일식 이자카야 가면은 나베 시키면 나을 것 같은 그런 국자의 비주얼? 오 이거 좀 잘 쓸 것 같은 느낌? 요거는 병따개예요. 저희 집에 제대로 된 병따개가 없어요. 저희 맥주 킬러들인데 이렇게 귀여운 제품이 있어서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. 손잡이가 두께감이 있어서 그립감이 진짜 좋아요. 컬러도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? 집들이 선물 같은 거 사서 주기에도 딱인 듯한 제품인 것 같네요.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병따개를 또 사봤어요. 두 개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생겼어요. 그 다음에는 짜잔 가드닝 용품도 샀어요. 제가 집에서 식물을 몇 개를 키우는 게 있는데 그 잎사귀 같은 거 상한 부분을 잘라줄 때 주방에서 쓰는 가위 쓰고는 했는데 이제 찝찝해가지고 요 가드닝용 가위를 샀거든요. 같은 경우에는 뭔가 뿌리나 가지 같은 거 자르기 좋을 것 같고 얘는 그냥 잎사귀 같은 것도 자르면 딱일 것 같아서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. 아 이것도 제가 좀 구매를 하면서 굉장히 기대했던 제품이에요. 이거는 커트럴이에요. 이렇게 되게 오묘한 빛깔을 가진 커트럴인데 지금 영상에서 이게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완전 레드도 아니고 와인도 아니고 빨간색에 약간 검은색을 진짜 한 방울 떨어뜨린 느낌? 약간 탁한 레드인데 이 컬러감이 진짜 미쳤어요. 이게 빈티지함의 딱 그 정석을 보여주는 컬러이거든요. 스푼이랑 포크 그리고 이렇게 나이프 해서 한 세트 구매를 했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 제품입니다. 마지막 제품은 요거예요.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하리보 모양의 얼음 틀이에요.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에 50마리의 하리보를 만들 수 있는 실리콘 트레이거든요. 여기에 이 스포이드까지 같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스포이드를 넣어서 하나씩 하나씩 얼음을 얼릴 수 있는 틀이라서 아 이거 뭔가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 구매를 했고요. 제가 구매한 이 제품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그 상품 번호를 다 기재를 해놓도록 할게요. 그래서 혹시라도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상품 번호를 앱에 검색하시면은 똑같은 제품이 뜨니까 그걸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다 이렇게 올려줬어요. 요거 매실청인데 내가 매번 수저로 이렇게 떠서 쓰기가 불편해서 옮겨줄게요. 안 돼. 오 미쳤다. 여기 라벨도 적어서 붙여줬어요. 두 개 채워줬습니다.